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인호연입니다. 장중에 제 방송 드리는데요. 2020년 6월 30일이에요. 6월 마지막이죠.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유튜브에다 매주 정시일정 올리잖아요. 그 YG 플러스가 초대박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 역시 YG 엔트가 초대박이 나왔고, 코롱생명과학이 밀리면 잡지 않는데 이것도 역시 초대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장인들 호텔신라 우승주 이건희 사망시 대박 친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장중 플러스 13% 올라가고 있어요. 이낙연주 주엔테크 남수란미니엄 그 다음에 여기서 에이스테크나 이런 건다 연달아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그럼 같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청계노인 정실적이나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청계노인 정실적 치면은 제가 7월 1주차 정실적이 있어요. 매주 한 줄과 정실적 올리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 매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가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서 준수 오피스 치시면 화면과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제가 정실증 자료 제가 지금 7월 1주차 이미 올려놨는데요. 저 같이 한번 볼게요. 저 1월에 올려놨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들 할때 보면 1월 날 일정 한번 볼까요? 일단 한진중공업이 이제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정시일정은 일정 전에 매수해서 슈팅 나올 때 팔거나 또는 슈팅 지나가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레드온이 2천만 원 가져가면은 한 300만 원씩 한 종목당 들어가줘야 되겠죠. 지지되는 거 보고. 자, YG 플러스 YG 엔터 이거 이야기했는데 이거 초급등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용률 예장 구속심사인데 코롱생명과학인데 급락시 뭐가 가능하다? 단타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초급등 나왔어요. 그다음에 6월 30일 화요일 오늘이잖아요. 자, SCM 생명과학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초급등 나왔어요, 이것도요. SCM 생명과학. 5월 주총 있잖아요. 주총 전에 애들이 주주들을 좀 무마시키게 되니까 지금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SCM 생명과학이 장중에 26,800원에서 무려 29,350원까지 초급등 나왔어요. 그 주총이 오늘 있으니까 주총이 대충 뭐이 정도 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로 나오고 끝나는 거죠. 매도 취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음 일정을 보면 이제 남은 일정을 뭘 봐야 될까요? 이거 봐야 돼요. 6월 30일에 상용량의 우선주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 7월 1일부터 시세 주겠죠.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 뭘 봐야 되느냐. 통합신공항 영업검사 세월로발 두 개를 봐줘야 됩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지금 YG 플러스 YG한테 초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호텔신라 우선주도 초급등. 이다 나오잖아요. 급등주 900씩도 돌아가면서 먹고, 여러분 정실적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이 제로매매라고 스케줄 트레이딩을 더해야 돼요. 그렇지, 코롱생명 급등 다 급등 나고 남아있는 게 뭐다? 영화검수하고 세월로발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 사야 될게 뭐냐? 영화검수과 세월로발이 금요일 일정이니까 이건 뭐하다? 사볼만 하죠. 특히 지금 은봉이잖아요. 그럼 세월로발보다 뭐를 제가 추천하고 싶다? 영화검수 좋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 봐야 될게 상용량의 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상용량의 우는 오늘까지가 공개 매수 마지막이에요. 내일 빠질 수가 있어요. 내일 빠질 때 들어가 보면 돈 되겠다 이래 싶어요. 여러분 항상 매주 정실정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준수오피스에서 들어오시면 정실정 자료 받을 수 있으니까 자료 다 다운받고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급하게 영상 촬영 마치고요.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자, 물에서 빠진 자 물을 헤엄쳐 나와야 되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주식에서 망한 자 주식에서 일어서 자 컨셉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마이무 따위가 진짜 많이 묻나? 배안 고프나? 부자 되고 싶지? 유튜브 알지?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 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좋아요 눌러 삐라. 니도 이제 금융 부자 되는 기라.